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죠.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겁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불법이나 또는 과열로 인한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불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시를 떠나서 이지스 자산 운용이 부동산 이 한채 통째로 산 게 부동산 투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 불법이 있는지 장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라고 보시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특정한 케이스를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연결한다면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하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다 아니다 하는 건 일반인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처럼 이 자리에서 특정한 케이스를 지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 이지스가 부동산 산 게 이게 불법입니까?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산 것 자체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면 지금 부동산 산 것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저 지시하실 때는 일반적인 지시만 하시겠네요? 경우에 따라선 며칠 전처럼 알 수가 검찰총장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립성을 해치거나 할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죠? 알 수가 없는데. 아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으세요. 하여튼 이 사업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더 벌지 못하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 그런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든가 뭐 하면 알겠죠. 제 생각 국세청이나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 알겠죠. 제 생각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강남 부동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의원님은 그것만 보셨습니까? TV 지금 조국 전 장관이 TV 방송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이 언론 보도가 왜곡됐거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YTN에 나온 책임을 겁니다. 묻겠다라고 하고 YTN에 나온 겁니다.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십니까? 장관님 그 싸울 거 가지고 싸우셔야죠. 장관님. 네. 저는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방송도 팩트 체크 대상 아닙니까? 요즘은 방송사마다 상호 팩트 체크를 하던데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나요? 응?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거 저 지난번 질의할 때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하자고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근거를 하나하나 다 장관님께 제시를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보도를 저는 봤는데 의원님은 그 후에 보도는 안 보신 것 같군요. 예,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셔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대정부 질문 사항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네,
지금 대정부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질의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장관님께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굉장히 열띠다 못해 좀 지나친 감으로 지나친 느낌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또 너무 지나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께서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국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네,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 질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세로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국무위원을 말씀하셔야지.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이 장면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네. 의장님, 제가 지금 이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제가 질문을 받기 위해서. 네,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네, 지금 질의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저한테 저를 왜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질문하라고 질문하고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의원님 질의에 있어서도 이 상호간에 지금 그 발생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일정 정도 또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좀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의원님과 계속 이 질의와 관련해서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질의를 하러 나오셨으니까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저하고 토론을 하시고자 하면 이 대정부 질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대정부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정부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뽑은 부의장이라서 그렇습니다.